젊은 친구들이 창작 본인의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욕구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신을 표현하는 데 되게 익숙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웹툰 작가가 되려면 일단 만화를 엄청나게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참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거죠. 의외로 신인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데뷔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떤 매체에 연재하는 거를 단기 목표로 잡기보다는 뭐 넓고 길게 큰 목표를 잡고 자신의 뭐 작품을 남긴다거나 자기가 직업으로서 평생 만화가라는 것을 이어나가겠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면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많이 버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버시겠고 신인 작가분들은 또 그에 맞춰서 돈을 버시기 때문에 근데 노력한 만큼 수익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독자와 소통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로서 뭐 좋은 점은 시간의 제약이 자유롭다는 점이 좀 있죠. 본인이 스스로 시간을 컨트롤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책임감이 커지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웹툰 뭐 만화가든 뭐 모든 직업군 마찬가지인데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꾸준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최신 트렌드나 독자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자신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만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999년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출판 만화 시장이 약간 사그러들면서 디지털로 약간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웹진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형태가 만들어졌었는데 출판 만화 원고를 스캔을 해서 PDF 형식으로 넘겨서 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포털 사이트들이 파란, 다음, 네이트, 야후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웹툰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작가들이 보다 모니터 화면에서 보기 편한 방식을 찾다 보니 크롤 만화 형식으로 연출이 변화가 됐고요. 그런 변화 과정에서 이 형태를 웹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명칭을 붙이게 된 겁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웹툰이라는 그 장르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쌍방 소통, 댓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뭐 반응하는 그리고 독자의 뭐 마음을 이해하는 서로 간의 뭐 그 터치도 가능한 그리고 분기 엔딩도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게 출판과 애니메이션의 중간 단계 정도까지 발전을 하지 않을까. 대구 경북 지역에 기존에 이제 만화 작가 하셨던 분, 현재 연재를 하시는 분, 그리고 웹툰 만화 작가를 지망하는 지망생들을 합치면 숫자가 사실 어마어마하죠. 지망생들 숫자만 해도 거의 뭐 만 명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뭐 작품을 하시는 작가분들 숫자도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카카오 페이지에 고낭무적이라는 작품을 연재 중인 김대진 작가, 뭐 얼마 전에 드라마했던 동네 변호사 조두로를 연재했던 해치링 작가, 그 외 다양한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 중인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계셔서 대구의 디지털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대구 지역 거점형 웹툰 캠퍼스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다양한 그 웹툰 제작 관련 프로그램 교육이나 스토리텔링 교육, 그다음에 드로잉 교육들이 있으니 대구 웹툰 캠퍼스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교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